3월 14일, 3월 14일, 서프서핑 영상입니다. 지금 오늘도 남풍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남풍이 불어서 지금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핑을 할때 스탠스가 랜드 서핑을 해가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스탠스를 잡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랜드 서핑을 하는 과정에서 스탠스 밸런스가 좋아져서 예전에는 이렇게 서핑 자세를 취하면 좀 불안했었는데 거의 불안하지는 않네요. 네, 1차적으로 지금 스탠스 그다음에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지금 서핑을 지금 파도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랜드 서핑을 통해서 스피드가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스피드가 향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스피드가 향상이 많이 돼서 속도를 내서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내서 좀갈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여기 파도의 피크에서 지금 일단은 드랍을 하면 드랍을 하는 순간에 파도를 탈수 있게 됩니다. 드랍을 못하면 드랍을 못하면 그냥 파도는 지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위치 에너지나 무게중심이 드랍을 했을 때 순간적인 스피드가 나와서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파도의 면을 타고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드랍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파도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피크 부분에서 피크 정점 있는 부분에서 피크에서 몸이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피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 떨어졌을 때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훅 넣어주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드랍이 가능해지고 드랍을 하면서 바로 사이드로 터닝을 해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파도가 부서질 때까지는 대략 한 3초에서 한뭐 5초 사이 3초에서 5초 사이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 서퍼들도 보면은 이 3초에서 5초 사이에 파도를 지나가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능력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진짜로 서핑하는 스피드가 엄청나야 되는데 랜드 서핑을 하면서 일단은 상당히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그러면은 한번 지금 일단은 요 피크에서 사이드를 잡아서 여기까지는 지금 진행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파도가 뭐 그렇게 아주 좋은 파도는 아닌데, 그래도 순간적인 속도를 이용해서 왔는데, 지금 여기서 또 하얗게 파도가 부서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파도의 면을 제대로 우에서 안 타고 조금 더 빨라서 요쯤에서 왔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스피드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도 부서지는 거를 스피드를 여기서 세게 냈기 때문에
요 파도 라인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일단은 가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네요. 여기서도 요 정도 올라왔으면은 요쯤에서 버튼 턴을 한다거나 해서 치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좀요 부분은 아직도 보완을 해야 될 상황 같고, 어쨌든 요 라인에서 뭐 카빙을 하든 버튼 턴을 해서 올라가서 탑 턴으로 해서 딱 꺾어졌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약간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파도의 면을 타고서 올라가는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금 면을 차고 올라가면서 속도를 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된것 같네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 같은데, 이 포인트에서 버텀 턴에 뭐 탑턴 아니면 카빙 정도를 하고서 이렇게 갈수 있는 퍼포먼스를 좀더 랜드 서핑을 해가면서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마무리로 휙 지나가는 걸 보겠습니다.